장만 준비 중이라요. 이거다. 크가 크니까 불편하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짠. 오늘은 여기 이제 요 데스크 테리어존을 조금 변신을 시켜볼 건데요. 아시죠? 제가 하얀색 좋긴 한데 별로 이렇게 흰 걸 좀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평범한 게 싫어가지고 요즘에 유행하는 컬러 책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시트지를 붙여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시트지를 붙이기 전에 여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먼저 치워줄게요. 하나씩. 가보자고! 자, 사실 일단은 원래는 이 민트 컬러로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같이 만들어봐요.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방금 막 도착해서 제가 택배를 뜯어왔는데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는 약간 피치가 섞인 연핑크 컬러거든요. 아!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뜯어주고. 짠!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주방 타일 쪽에 붙였던 건데, 많아가지고 들고 왔지.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는데, 잠깐만. 뭐가 제일 예쁠까? 하나씩 해봐야 돼. 1번 타자는 요 민트 컬러예요. 좀 센가? 아이맥을 약간 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나빠. 근데 막 완전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탈락. 그 다음 타자는 뭔가 이게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아이맥 컬러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때요? 어? 예쁜데? 이거다. 잠깐만. 노란색은? 노란색까지 일단 해봅시다. 일단 이거 합격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타자 이건데, 아 이거는 근데 약간 길이 맞추기 힘들겠는데? 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벽에 타일 안 붙였으면 이거 했을 것 같아서 되게 강한데. 예쁘네 이것도. 뭐야 뭐야. 아 나 고민돼. 결정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일단 둘 다 예쁘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타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타일 모양이 있는 건 약간 투머치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쉽지만 원래 시트지 붙일 때 면장갑을 사용을 해야 편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손도 안 아프고 하는데 면장갑이 안 보입니다요. 그럴 때 꿀팁. 양말 준비 중이라요. 이제 주문합니다. 제가 길이에 딱 맞게 주문을 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다른 컬러를 붙여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길이, 어머! 길이가 너무 딱 맞는데?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잘해야 된다. 저번 시트지 배워보자 경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배운 것처럼 해줄게요. 근데 너 조심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이게 크니까 불편하다. 크니까 불편하거든요? 이야 잠깐만. 이렇게 내린 다음에 갑니다. 붙였어요. 시창감. 그럼 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자르고 시작하려고 그랬나봐요. 귀찮아. 너무 불편하잖아. 지금이라도 자를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귀찮더라도 꼭 재단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요. 난 바보예요.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 쓸 것 같네요. 안 돼! 김보! 뿌리가! 안 돼!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더 가자! 더 가자! 떼줄 수 있어! 넌 떼줄 수 있어! 그냥 쫙 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되고 있어요. 오! 갑자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했다. 이렇게 일자로 왔다 갔다 조금씩 떼면서 그게 나아요. 큰 면이 힘드네. 오! 나 완전 잘해. 갑자기 잘해지고 있어. 오! 예쁜데? 아, 손가락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오서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오서리 위쪽 면을 눌러서 붙여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는 옆에 딸 거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일단 오서리도 한 번씩 눌러주고 자, 이제 칼을 준비할게요. 자, 이제 칼로 따줄 건데요. 길을 낸 다음에 안 떨려. 갑니다. 뭐야? 됐어. 됐다. 이 정도는 봐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봐주세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 이제 실트지를 드디어 덮쳤고요. 내가 했지만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칼질하면서 살짝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티 별로 안 나고요. 만족스러워. 아주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뭔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페인트를 칠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고민이 어떤 컬러로 칠을 하는 게 예쁠지 지금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어떤 게 좋을지. 짠! 여러분, 제가 페인트를 꺼내오면서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늘색이 예쁠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옆방에 이제 그 나무 목재 패널에 발랐다 이 허락 컬러 남은 걸로 발라줄 건데요. 진짜 예쁠 각입니다. 이 정도면 됐거든요. 이제 한번 발라볼게요. 가보자고! 가보자고! 그냥 어차피 이거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돌려줍니다. 야! 오씨, 너무 좋죠? 잘 발렸나? 확인. 다 말랐고, 자, 한 번 더 칠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다 말랐고, 한번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볼게요. 과연 예쁘게 잘 칠해졌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짠! 여러분, 이제 책상이 완성이 됐고요. 깜쟁이가 책상 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짠! 너무 예쁜데? 컬러가 안 보여요? 자,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귀여워.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식빵입니다. 너무 맛있어. 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베이킹할 때 쓰는 건데 식빵에 찍어도 완전 귀엽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 눌러. 꼭꼭꼭꼭. 짠! 이제 빵 한번 구워올게요. 빵 구워지는 소리. 돌아왔고요. 그리고 잼이랑 커피 들고 올게요. 커피를 마실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정수기거든요. 닥터피엘의 정수기인데 요즘에는 물 안 사 먹고 이걸로 정수를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요게 이제 디자인도 너무 예뻐요.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이제 처음 사용해보는 그런 건데요. 전 항상 물을 사먹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뒷면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읽으면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필터고요. 냉수로 채워야 되거든요. 물에 완전 잠길 때까지 넣어줍니다. 공기방울이 나오죠? 나오면 좌우로 필터를 1분간 흔들어줍니다. 흔들어 흔들어. 조합을 해줄 거예요. 자, 꽉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 클리닝을 해줄 건데 수돗물에 가득 부어가지고 물을 정수시키는 과정을 총 3번 반복해줄 겁니다. 지금 정수가 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빠른데? 생각보다? 이제 이건 플라스틱이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일반 쓰레기로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냉장고에도
쏙 잘 들어가는 사이즈라 가지고. 바로 요 칫솔 살균기거든요. 요렇게 칫솔을 넣고 넣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 바로 이제 살균 기능이 켜집니다.